한반도 중심부인 충북. 그곳에 산과 들, 계곡과 동굴이 한데어 우러지고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단양 한둠이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한가하고 조용하다는 의미의 한둠이 마을. 한둠이 마을은 전형적인 산골 마을로 아름다운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적한 산골이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반갑게 맞이하는 인심 좋은 산촌이다. 최근 성공적인 농촌 체험 마을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체험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둠이 마을 하면 삼국구이 체험, 직접단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구덩이에 불과 함께 넣고 증기로 농산물을 찐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이라 체험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소백산 기슭에 느지막히 자리 잡고 있는 구인사. 1945년에 건립된 이곳은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과 운치를 자랑한다. 소원을 빌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구인사. 이곳을 떠나기 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던 소원을 고이 빌어보자. 단양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고수동굴. 천연기념물로 국내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치 있는 문화재 동굴이다. 선사시대에 주거지로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된 바 있다. 또한 8m에 이르는 황금주라는 종유석은 동양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얽힌 온달 관광지도 꼭 들러봐야 할 명소이다. 온달 산성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려다보는 남한강의 전경은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체험이 가득한 곳. 충남 단양 한둠이 마을에서 지루하던 일상을 싱싱하게 바꿔보자.